요즘 테슬라 투자하기 정말 어렵죠 다음 분기 인도량도 안 좋겠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오늘도 뱅커버메리카에서 아주 들이닥 갔던데 나오고 이런 와중에도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면 테슬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한 번도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정말 잘 갔던 2020년, 21년 초만 하더라도 너무 버블이 심하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때렸다가 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다 은퇴 많이 했죠. 오직 공매도에 시달렸으면 그때 일론 머스크 아마 빨간 공매도 반스 만들어 가지고 팔았나?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베어리 시 또는 학기시한이 모든 것들이 다 섞인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영상 듣기 전에 요 영상 안 들으신 분들은 요 4월 8일에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테슬라 이 시그널을 목숨으로 기억하세요 요게 1편이고 오늘이 2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추시고 요거부터 듣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다 들으셨다 생각하고, 자, 요거서 2편 영상인데, 테슬라 전문가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게리블랙이 본인의 트위터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리포트를 올렸어요. 자, 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제가 요걸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오늘 게리블랙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제 무료 한달 동안의 FSD 무료 시험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준게 아니라 3월 한달 동안에 테슬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4월 한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녹음하는 시이 4월 10일이니까 이제 20일 남았잖아요. 20일 후면은 이제 이 프로모션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자. 끝나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음, 지금 북미 지역이 200만 테슬라의 소유자 가운데 10%의 FSD 채택 비율이 주당 0.11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나요? 오늘 게리블레이 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료 평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 이것이 주식에 미치, 테슬라 주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을 했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추정이 됐고, 현재 FSD를 시험 중인 고객 중 20%가, 어, 이 무료 시험 종료 후에 이 FSD를 구매한다면, 이는 주당, 어, 0.22달러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 블랙은, 60배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에서 이번 시험 기간에 나오는 20%의 인수율은 현재 테슬라 의 주식에 서 할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테슬라 주식의 주당 13달러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불, 1삼 테슬라 주가가 13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테슬라가 현재 월 199불 해당하는 이 구독료를 99불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이거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1시불로 했을 때 1200불인가? 그 12,000불, 1 2 0불 그렇죠? 1시불로 했을 때 12,000불이고 이거를 할부로 했을 때는 어한 달에 199불을 내야 되거든요, 월간 구독으로. 근데 그거를 12,000불을 만불로 10, 10, 낮추고 그다음에 월 199불을 99불로 낮추라 이거예요. 이게리블랙이 테슬라 측에다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FSD를 채택하는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이 데이터의 영향과 이 마우 뭐죠 입소문으로 고려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 그러니까 지금 한사람의1 9 9구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저도 이 게리블랙의 리포트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꾸준히 지금 FSD의 구독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승부수를 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2022년 12월에 어, 이 글로벌 FSD 채택률이 2019년에 거의 50%에 달하던 거에 비해서 7.4%까지 떨어졌대요. 이건 엄청난 거였죠. 제 얘기가 아니라 게리블랙이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99불을 99불로 낮추든지 1 2 0 0 0불을 만불로 낮추면 통계상으로 한두배 정도의 이 구매하는 증가율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수년에 걸쳐 이제 보다 향상된 오토파일럿 프로모션을 시험해 왔는데. 최근에 주가 압박,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승부수를 띄우라 이거죠. 자, 오늘 리포트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주당 13달러.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 한 주당 플러스 13불에 더 상승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음, 물론 이제 게리 블랙의 이 오퍼를 그대로 테슬라 측이 받아서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찌 됐든 자 이제는 2주 후에 이주 후에 한달 동안 무료 사용하는 이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자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 주가가 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바로 굉장히 신속하게 음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으로 갔던 유동성의 자금들이 와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계속 리포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구독에 대한 것, FSD에 대한 것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